몽고메리 갑니다. 몽고메리 이제 근차장하고 아니 근차장이 아니라 뭐라고 근책임 근책임 근책임하고 몽고메리 갑니다. 아침에 운동 갔다가 샤워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근처장하고 몽고메리로 뭐하러 가냐. 오늘 우리 생산에 오늘 또 회식이 있는데 회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게에 가서 못 먹고 사장님이 이제 배달해다 먹어라 그래서 회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3시까지 도착을 해서 5시까지 집에 와서 이제 다 모여서 먹기로 했어요. 아, 회 먹고 싶었는데 진짜로 회 먹고 싶었는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회가 미국에서 회 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오. 한국에서는 뭐 아무 때나 먹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안 되걸랑요. 비싸기도 어마어마하게 비싸. 우리 같은 월급쟁이 해도 회 먹기 힘들어. 여기 미국에서 회식 때나 먹는 거죠. 권차장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졸려가지고 맥주 한잔 먹었더니 못 먹었어. 올 땐 내가 하고 갈 땐 권차장이 하고 이러고 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몽고메리까지 한 1시간 반 걸리지? 1시간? 응? 1시간? 우리 가는 데는 1시간이면 되고. 아니 우리 머리 깎으러 가는데 무슨 1시간이 걸려? 1시간이 그밖에 안 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게 1시간이야? 1시간 조금 더 걸린다는데. 머리도 깎고 머리 깎을 때 뭐 했잖아. 아, 한 2주 덜 깎았다고. 그러니까 머리 깎으려고 말입니다. 머리는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깎고 몽고메리 가는 중에 서울 아니면 서울을 말하면 무슨 마트 있는데 한국마트 거기서 한 달 동안 먹을 장도 좀 보고 김치도 사고 이러려고. 오늘 저녁 5시에 모여서 세주 한 잔에다가 회.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보십시오. 여기 이 가도 이래요. 가도 여기 이 땅에 목장 있죠. 목장 이렇게 말 몇 마리 갖다 놓고 소 몇 마리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 목장이라고 해야 뿟 말 한 대 마리 소 한 열 마리 요거밖에 안 돼요. 목장이라고 해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지역에 땅 가진 사람이 땅 부자가 많은가 봐. 그래서 이 땅을 놀리면 안 된대. 먼저도 말했잖아. 땅을 놀리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아마도 짐작컨대 말 같은 거 한 100마리 여기 보이시죠? 서너 마리 갖다 놓고 목장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측이에요. 그냥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우린 여기 오래 있어갖고 멋있는 건 못 느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가도 이래요. 가도 이렇게 여기 목장이고 이렇게 저기 소 한 열댓 마리 있네. 말도 있고. 아유, 말을 왜 키우지? 교통수단. 여기 저번에도 말했지만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끔 목격해요. 아줌마들 아가씨들이 말을 타고 다녀 막 도로에. 아니 큰 메인도로는 아니고 그런 산속 같은 데 보면은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 같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이 없어. 집이 산속에 하나씩 있어. 띄엄띄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아무리 가도 집이 없어. 아무리 가도 이러니 그 저녁에 사슴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여기 정말 사슴 많이 나와요. 나올 전체지 이제 사슴 나온다고. 이제 날씨 이제 풀 옷은 나와가지고 난리 나는 게요. 아유 씨, 우리 집 앞에도
사슴을 하나 받았어 누가. 사슴 새끼인 것 같던데.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길을 쌩쌩대고 달렸으니 아 얼마나 힘든 걸. 이렇게 우편함, 우편함이 이렇게 있는 데는 거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산 속에. 그래서 우편함을 이렇게 도로 옆에다가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그 차로다가 이렇게 배달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거나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이 우편함이 있는 도로 옆에 우편함이 있는 데는 저 산 속에 집이 하나씩 있는 거야. 보통 뭐 우편함이 있으면 산 속에 한 100m, 200m에 집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 주차장도 여기 오고 싶겠다. 옛날 생각 안 날까 하게 해. 길을 많이 다녔는데 아 요즘엔 나는 안 다니니까는 속은 편한데 가도 가도 이래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근데 멋있죠. 드라이브 코스로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 진짜로. 초보자들 여기 운전 코스 운전 벽이 딱 좋아. 차도 없고 기가 막혀. 사람이 없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사슴만 조심하면 돼. 사슴만 진짜로. 공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공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집이 띄엄띄엄 이래 있어. 500m, 1000m에 하나씩 있는 거야 집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참 달리다 보면 이런 마을이 하나씩 나와요. 쬐끄맣게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아유, 그래도 마을이지 뭐. 이렇게 마을이 하나씩 나와요. 그렇게 그 우리가 그 이 외화 영화 미국 영화들 보면 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참 달리다 보면 이렇게 뭐 주유소 하나 나오고 뭐 마을 이렇게 집 몇 채 있는 거 하나 나오고 꼭 그래 여기가. 옛날에 처음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이런 지역 같아.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라탕카라고 이제 카지노도 나오고 몽고메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차가 없죠. 가는 차도 없고 내려오는 차도 없어. 이렇게 요토 달고 다니는 차들은 또 눈에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요토. 이렇게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야 강이야? 강이지. 라틴강. 레이크 마틴 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 몇 번째로다가 큰 강이라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멋있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저런 요트들이 많이 다녀요. 여기 목장 이렇게 쭉 다 목장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 전부 다. 울타리 쳐놓은 거는 다 목장이야. 말뚝 박아놓은 거는 다 목장이야. 살면 안 될 것 같아. 잔디 깎는 거 힘들어서. 아무런 돈 주고 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도 가도 이렇게 똑같아요. 가도 가도 똑같아요. 가도 가도 새로운 게 나타나질 않아. 진짜로 아무리 4시간 5시간을 가도 새로운 게 나타나지가 않아. 이렇게 똑같아. 아무튼 이제 그 몽고메리 시내에 가서 다시 한번 찍을게요. 여기 뭐 가도 가도 똑같으니까 그 시내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초입이지 초입. 아, 몽고 내가 한번 몽고 시내 다시 찍을게요. 지금은 껐다가 네.